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 우리 곤충화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오고 있는데,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, 짜잔. 자, 바로 별거북이 친구들인데, 좀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 올줄 알았는데, 좀 작은 친구들이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건강한 친구들이고, 우선 제가 건강 상태를 다 파악한 후에 나중에 분양 예정이고요. 별거북이는 나중에 CITES 1급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한창 붐인 개체이기도 하죠. 네, 애기들이 왔어요. 생각보다 수량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예약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등갑 이렇게 지금 이쁜 친구들이 왔고요. 한번 먹성이나 눈병이나 등등 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거대한 형님이 나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주문했는데 지금 3마리밖에 안 왔네요. 자, 와 크다. 딱 안전 사이즈 큰 친구들이 왔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리고 옐로우 풋이 왔어요. 옐로우 풋. 등갑 보시면은 이렇게 체리 헤드랑 조금 다른 느낌의 발색을 지니고 있고 머리 색깔 좀 다르죠? 옐로우 품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체리 헤드라는 친구입니다. 체리 헤드. 색깔이 다르죠? 자, 여기 있는 친구가 체리 헤드라는 친구예요. 와, 잘 먹는다. 야, 이렇게 막상 사육장에 넣으니까는 확실히 발색이 다르네요. 뒤에 있는 친구는 호스필드, 앞에 있는 친구는 체리헤드, 이 친구도 체리헤드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동해르만. 안녕. 자, 그 다음에 동해르만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 그리스라는 친구입니다. 그리스. 귀여워요. 아장아장. 엉짱, 엉짱. 오, 얘 친구 크다. 이쁘다. 이 친구도 그리스. 안녕.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나타. 마지나타라는 친구입니다. 근데 날이 좋아가지고 한번 옥상에 가서 일광욕을 쫙 시켜줄 예정이에요. 자, 살짝 걱정인 게 우리 별거북이 친구들인데, 한 며칠 지켜보고 나서 분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그리고 새로운 건데요. 여기 뭐 판타지 팩맨이랑 그린 팩맨도 왔고, 이 친구 방금 보여드린 게그 판타지 팩맨이에요. 이 친구들이 판타지 팩맨. 아, 얘는 오네이트. 여기 하이레드. 아, 이 친구들이 하이레드구나. 이야, 이쁘다, 이쁘다. 오, 이쁘다, 이쁘다. 자, 오케이. 하이레드. 그 다음에, 여기 친구들이 노멀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입니다. 그 다음에, 이 친구들이 나중에 시트러스, 등갑, 이렇게 등 발색이랑 나중에 오렌지 색깔로 변하는 우리 시트러스 친구들 또 왔어요. 그 다음에, 제일 좋아하는, 제가 제일 기다렸던 떡두꺼비 같은 친구 바로 피파피파 친구입니다. 오케이. 좀 약간 혐오스러워 할수 있는 약간 환곤풍증이 있는 분들은 보기 힘든 건데 자, 이 친구 나중에 번식을 할때 등에 슝슝슝 난다는 거죠. 이 친구 6마리 주문했는데 지금 한 마리가 왔어요. 조만간 다시 입고 될 겁니다. 그러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친구들이에요. 지금 애기들인데 온지 별로 안 돼가지고 지금 축 늘어져 있어요. 오, 여기 되게 이쁘다, 얘. 오, 얘 이쁘죠? 가격은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분양가를 지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. 자, 여기 애기도 있다. 안녕. 네, 먹이 피딩도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. 와, 얘도 이쁘다. 등짱 이쁘죠? 이 친구들은 워터드래곤인데 새로 왔는데 눈이 진짜 이쁘죠? 달리기 엄청 빠르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.
안녕. 굉장히 착한 분양가죠? 자, 그리고 사바나 모니터들 분양이 다 가서 요번에 새롭게 6마리가 새로 왔어요. 안녕. 착해. 애기들은 보통 봄때이 시기에만 분양하고 나중에는 다큰 사이즈, 번식 시즌이 지나면 다큰 사이즈만 들어와요. 그래서 이번에 작은 사이즈 있을 때 입양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다음 별 친구들은 지금 슬슬 적응을 하는지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작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이즈입니다. 자, 어쨌거나 우선 오케이. 아, 그리고 딸기 소라게가 품절이 돼서 요번에 30마리 또 데려왔습니다. 안녕. 딸기 소라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사실 집에서 냄새 안 나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르기에도 좀 물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. 딸기 소라게. 안녕. 오, 야, 문다, 문다, 문다. 문다, 문다. 오호. 졸라. 알았어. 자, 그리고 아까 들어왔던 팩맨들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가 하이레드 오네이트예요. 그러니까 빨간 색깔 비율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. 하이레드는 맨날 인기가 많았죠.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네이트, 그냥 오네이트. 빨간 비율이 하이레드보다 좀 적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오네이트, 판타지 팩맨. 이 친구가 판타지 팩맨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. 근데 좀몇 마리가 좀 말라가지고 그런 친구는 제외하고 분양을 할 계획이고, 이 친구는 패터니스 포스탓 알비노 팩맨입니다. 알비노 팩맨.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린 팩맨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. 자, 이쁘죠?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크레스티 게코 베이비들 암수구분 안 되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, 물론 안 됩니다. 그래서 수입이 오면은 다 애기들로 오고, 그래서 제가 직접 키워가지고 암수구분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 이쁜 애들만 따로 골랐거든요. 자, 이번에 1개월 정도 축양이 돼서 지금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까지 커졌어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암수구분이 되거든요. 이 친구들 분양할 계획입니다. 자, 이 친구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우와, 크죠? 자, 이렇게 많이 크게 키워놨습니다. 자,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번 주 주말에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이쁜 아이들 많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악어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